안녕하세요. 에코파워 팩입니다. 이번에 벤츠 CLS 63 AMG 차량 입고되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 에코파워 팩을 5m 배선을 써서 앞에까지, 앞에 있는 배터리까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23C 장착을 했습니다. 1시간 충전으로 60시간 블랙박스 350mAh 기준 70시간을 돌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V 20A 300W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운행하셔도 23A를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mAh 기준 70시간이 구동되는 제품이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테사의 폼 테이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흡음 처리를 해드렸고요. 자, 아웃단 쪽에 방수 유주를 달아서 혹시 모를 쇼트에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쇼트 말고도 에코파워팩 안에도 쇼트 프로텍터가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쇼트 프로텍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앞에 소개할 것까지 해서 총 4단계의 휴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현대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증인 KC인증, 자동차 내성인증인 KN41인증, 그리고 미국인증인 FCC인증과 유럽인증인 CE인증까지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이고요. 독일 차가 유럽 차이기 때문에 유럽인증이 꼭 필요하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에 한번 가보실게요. 자, 지금 본네트를 열었는데요. 본네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ANS 휴즈, 지금 ANS 휴즈가 아주 핫한 휴즈인데 되게 비싼 고가의 휴즈예요. 저희 에코파워팩에서 제작을 한 휴즈고요. 60A, 20A 이상은 60A 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완벽하게 체결을 해서 플러스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소리가 안 나게 작업했고, 요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끼시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